20년 만에 덕이라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? 저도 뭐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전문가인 제가 이런 강좌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배워서 제 스스로 그냥 하는 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은 좀 같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. 하여튼 제가 결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 드렸다시피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.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책 만든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. 그런 전제 하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난 5월에 출판을 하고 또 개인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뭐 강좌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사내 강사도 하고 뭐 그 외에 또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데 강의 나갈 일이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공보안협회의 회원인데 항공보안협회 특수경비원을 또 양성을 하거든요. 거기에 이제 제가 출입 통제 부분 강의를 맡고 있어서 거기도 이제 나가서 이제 이런 게 있더구만요. 이렇게 그래도 책도 만들었고 또 제가 평소에 또 강의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가지고 강의 소품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즐거운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이 제가 올려드렸던 프랑카드인가요? 저기 이렇게 포스터 뭐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은 실제 인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책을 만들어 편집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원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해야 사실 이거 빨리 저 체득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말로만 들어서 저도 그런데 말로만 듣고 문 닫고 나가면 다 까먹잖아요.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를 놓고 인디자인을 실행을 시켜서 하나하나 실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선 책을 만드는 게 이러이러한 툴을 가지고 이러한 기법을 써가지고 하는구나 정도만 오늘 인식을 좀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사전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. 그 숙제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출판 계획서 출판 계획서를 작성을 좀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작성해 보신 분 계시나요? 네. 아이고 계시는구나. 네. 또 계시나요? 네, 제가 그 과제라기보다는 왜 저 과제를 드렸냐면 그래도 저와 같이 책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활력소가 되는 이런 삶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계획을 좀 미리 이렇게 가지고 그 실행은 좀 빨리는 안 되더라도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방금 전에도 한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살고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 대표를 뽑은 선거로 뽑은 동네가 두 동네입니다. 현재 한 8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. 청라 국제도시에. 그리고 거기는 송도와 달리 송도는 오피스 빌딩이 많아요. 근데 청라는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현재는 주로 돼 있고 오피스빌딩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. 거의 뭐 근린생활시설 정도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뭐 별도 뭐 강남에나 여의도에는 그런 오피스빌딩은 없습니다. 근데 거기서
버전을 한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걸 제가 우연히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거를 저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제 얘기를 어떻게 듣고 또 저한테 또 얘기를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 한국 산작가협회 회원이고 제가 이번에 책 출판을 했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. 아유 그러면 그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그 저 심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임이 한 20분 정도가 이제 그 모임을 하는데 원래는 그 주민대표 모임이 있어요. 그 한 그 카페 그 회원들만 한 3만 2천 명 정도가 그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주민들 자치 투표에 의해서 된 단체인데 근데 여기는 그 청라를 사랑하는 친구들 4060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멤버가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이분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돈을 다 거출을 하고 뭐 재능 기부도 하고 해가지고 사진 공모전을 하고 또 이번 주말에 9월 24일 날 가을 음악회를 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모이자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우선 그 심사위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하기로 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하고도 뜻도 잘 맞고 좋아요.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.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음악회도 해야 되고 사진 공모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뭔가 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외부에다가 뭐 이런 포스터라든지 뭐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외부에다 맡기면 디자인 비용이 다 추가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요만한 사이즈의 이제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 한 500부 만드는데 40만 원을 요구하더래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봤잖아요. 제가 제 생각에 내가 이거 만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. 그러면 이 40만 원이라서 이거를 뭐 포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홍보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안 하고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그냥 홍보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근데 또 그래도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. 이렇게 왜 우리 저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있지만 책을 보는 거는 책이 나름대로 갖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포스터도 만들고 또 프랑카드도 하고 하자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제가 맡기로 하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.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어느 사람은 20만 원도 내고 30만 원도 내고 또 자전거 샵을 하는 분이 아까 전화 오신 분이 그분인데 자기네 자전거 샵에서 뭐 50만 원짜리, 25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품도 막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공모전을 했어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심사까지 해서 이제 뭐 금상, 은상, 동상 그래서 가작 3명하고 입선 뭐 12점 해가지고 이제 23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또 저기도 했잖아요. 액자까지 사진 액자까지 해가지고 청라 국제도시에 가면 음악 분수대가 있습니다. 음악 분수대 그 주변에 이렇게 이쁘게 세워놓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액자를 다 이쁘게 어제 밤에 그걸 다 붙였어요.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했고 또 제가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책도 만들어봤고 또 제가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안내장도 만들어보고 제가 그 전시를 했잖아요. 전시하면서 걸개 그림에 전시장에 가면 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현수막 크게 걸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다 디자인을 했어요.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가지고. 그래서 그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가 책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각자 한 사방에서 활동도 하시지만 또 개별적으로 또 동네 뭐 또 이런 지역에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뭐 하면 뭐 전시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저도 그 전에 제가 그거를 포스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. 근데 저는 제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이 자리도
저희가 지금 뭐 상당히 바쁜 상황이고 회사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오늘 두 시간 더 일찍 나왔어요. 반갑습니다. 예, 네, 그래서 하여튼 뭐 저기 그 인디자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하고 또 몇 가지 그 책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 제가 이제 여기다가 꿀팁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. 그 한 10가지 정도만 알면 그러면 그 뭐 그 기능이 무수히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. 한 10가지 정도만 알면 그러면 책 제가 그때 만들었던 책 정도 하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 노트북하고 연결돼가지고 시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제가 PPT로다가 하나하나 그 시연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 스크린 저장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거 정도만 우선 아시고 출판 기획서 안 쓰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보시고 욕심을 좀 내서 한번 좀 써보세요. 그리고 제가 그 저기 한사방 게시판에도 그런 말씀을 올려놨는데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별도로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좀 개별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지도도 좀 하고 아까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대표님도 저기 그 피아프 것 때문에 아마 영상 뭐 편집하고 하시느라고 아마 최근에 인디자인을 안 만지셨대요. 안 만지다가 이렇게 다시 만지려고 하면 이 기능을 팍 까먹어요.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뭐 회사 일하다가 그 이거 최근에 이제 그 포스터나 뭐 프라카드 때문에 이제 좀 만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아름아름 나요.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저께 어제는 제가 뭐 다른 상가집 있어가지고 밤에 갔다 왔고 그저께